안녕하세요. 청은 한의원, 청은 한방병원 한의사 정창훈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적인 상식과 반대되는 건강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적당한 운동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 의학적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여성에게는 운동이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죠. 얼마 전 랜시드에서는 진화의학적 관점에서 난임에 대한 이슈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진화의학은 자연선택이라는 진화적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의학적으로 적용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노년기에 건강을 악화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세대로 유전자를 전달할 확률이 높은 생리적, 행동학적 특징을 선호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최선, 최상의 상태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경쟁적인 생물학적 기능의 절충, 흔히 트레이드오프라고 하는데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다양성은 필연적으로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이것은 생애의 각 단계에서 유전적 차이와 표현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인간의 번식에서 중요한 것이 여성의 생식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이들은 수정, 착상, 임신에서 조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손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또한 초경 임신 수유시의 정상적인 유방의 발달과 성숙에서도 꼭 필요한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의 반대로 이들 호르몬은 난소암, 자궁내막암, 유막암의 원인이기도 하죠. 이러한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서 에너지의 가용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난소 기능에 주요한 영향인자로 여성은 임신, 수유 및 보육을 통한 번식에서의 비용을 직접적으로 대부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적으로 에너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생리적으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들은 생태적인 에너지 이용 가능성을 평가를 하고 이에 대응해야 할 생리적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인간의 난소 기능도 재생산을 위한 에너지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가 되었습니다. 난소 기능의 개인적 차이는 유전적인 영향을 받지만 인구나 개인 수준 모두에서 이 기능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인자는 생활사 및 세대간을 거쳐 경험하는 다양한 시점에서의 생태학적 요인에 대한 노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춘기 이전의 발달기나 성인기에 경험한 급격한 에너지 변화는 서로 다른 생물학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춘기 이전의 에너지 가용성의 저하는 생애 전반에 난소 기능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성인기에 그러한 변화는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덜 미치게 되죠. 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왕성한 신체 활동 중인 여성은 높은 에너지 소비 또는 낮은 에너지 섭취로 인해 스테로이드 성 호르몬 생산의 감소를 겪게 됩니다. 또한 여성의 생리 주기는 심지어 가벼운 운동에조차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주기에도 영향은 없지만 전신의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이나 직업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난소 기능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 난임과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 증거들에 따르면 에너지의 소비 증가나 에너지 감소 같은 활성 스트레스는 성공적인 임신 기회를 감소시키고 일시적으로 생식 기능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 다양한 생식 억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난소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면밀히 평가하여 최적의 번식 전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진화적 관점에서 난소 기능의 억제는 최선의 상태가 아닌 환경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서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질병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생식 생리학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난임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면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모든 일에서 벗어나 가만히 집 안에서 여유를 즐기는 생활을 장기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은 주위커치라고 하는 즉 수의학과 의학을 결합한 시각을 제안하는 학문에서도 똑같이 제안이 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번식이 잘 되지 않는 동물에 대해서 사용해 봤을 때 매우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동물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한 번쯤 인간에서도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한 정신신경 면역학적 측면에서도 스트레스는 에너지 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에너지 대사는 염증 반응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 수준의 감소와 에너지 대사 경로의 조절과 같은 여러 안약의 효과가 염증 등에 의해서 저해된 난소 기능과 자궁벽의 낮아진 가입력을 정상화시켜서 난임을 개선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이론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난임의 여러 가지 중재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상세히 풀어낸 책이 있습니다. 바로 자궁이 아이를 품은 날이라는 책인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 그라지나 자시엔스카 박사가 집필한 책이기도 하죠. 난임으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나의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있는 여성분이시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의사 정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